oh <laughs> 그냥 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 이리라. 아멘. 축복을 선바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선교사입니다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여호와만 악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새로운 새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는 일본 리더 수련회와 일본 랩넌트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대회였습니다. 어, 특별히, 어, 랩런트 대회 전체 등록 인원을 500명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빌림 공간이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500명 받을 수, 500명 밖에 받을 수 없는 어, 등록이었는데, 리더스 런의 랩넌트 대회 공지가 나간 후에 바로 등록이 다 종결이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랩넌트들이 참여해서 종결이 되어서 등록을 더 이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랩넌트 대회는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장 10월 달에 오사카 집회를 앞두고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일본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1.5세, 1세대들 선교사님들이라면은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1.5세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이번에 리더와 또, 랩런트 대회가 진행되어 졌었습니다. 모든 준비들을 1.5세 목사님들 중심으로 준비되어 졌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랩런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로 헛되지 않게 계속해서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일본에 있는 많은 제자들 한국의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제자들이 많아요 일본 현지인들 가운데 제자들이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훈련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도 그렇고 일어도 그렇고 능통하게 하면서 일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도할수 있고 많은 말들도 들려옵니다만은 정말로 복음 그 하나만 붙잡고 성교사님들이그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결과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는 지금 기도 오늘 장로님도 오늘 파수꾼 망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새로운 단어들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 신들은 보면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메시지가 통하고 정말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메시 전체 세계적으로 본부 전체 어둠의 메시지가 나올 때에 그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어,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선교국까지 준비되어져서 전체가 진행되어지는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기도들이 담겨지고 아 전도자 류목사님이 정말 랩런트 운동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조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조금. 어, 일본의 현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승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후대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랩런트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장관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우리 이 성교대회도 있고요 성교사 합숙도 있고 하나성교대회도 있고 또 40일 집중훈련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에 맞추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헌신하는 헌금하는 시간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로 성교 현질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후대잖아요. 후대들이 얼마만큼 복음이 확실한 후대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시대 시대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역사를 바꾸는 일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랩런트들이 응답받는 랩런트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성결 놓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시간들이었고 또 이번 주간에는 독일에서, 어, 마찬가지로 독일 집회와 함께 또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유럽 현장에는 사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각기 있는 현장에서 예배로 홀로 예배로 성공하고 있다가 렘넌트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예요. 사실 유럽이 너무 넓은 지역에 우리 제자들이 각곳 현장에 흩어져 있다가 렘넌트 대회라는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여지고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들인데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어지는 독일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 성교 현장이 살아나고 성교 현장에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근본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인 영적인 문제. 제가 이 제목을 사무실에 넘기니까 제목이 잘못된 줄 알고 사무관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카톡이 왔어요. 어. 근본인 영적 문제 뭐 말이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그냥 근본인 영적 문제로 끝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저한테 다시 보낸 것 같아요. 왜 근본인 영적인 문제라고 잡았느냐.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본인이라는 부분들 앞에 세웠습니다. 어, 영적 사실. 예, 영적 사실. 영적 사실 근본인 영적인 사실, 영적 사실이 근본이다라고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영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근본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근본인 영적인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망대에 대한 망대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일본 집회는 내 안에 보자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 일본의 망대를 세워라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일에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세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결국 결론 내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 결론들을 전도서에 내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모든 결론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한번읽보시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다. 무엇이 모든 사람의 검보, 근본이냐.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근본이요, 본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근본이요 본분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했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했어 바꾸어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육신적인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적인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 은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게 모든 것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놓친다면은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육신적인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는다는 사실을 알랍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내가 육신적인 어떤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 이전에 먼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온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망대의 근본 중에 근본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 사실은 영적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했어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말씀했어. 그러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왜 표절 구하냐.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어. 오히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끌이 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경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끌이 끼는 것이다. 왜 십자가 가 끌이 끼는 것이냐? 그 당시에 로마 속국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속국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라가 독립되는 일을 위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래, 독립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아 매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0천명 이상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끄리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기조라고 목걸이로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끄리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붙잡혀 십자가에 걱정에 처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끄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은 지혜를 찬다 했는데 이방인은 것은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헬라인들은 이해 못해요. 그들은 논리적이야 하고 합리적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야기에요 근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은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뭐 그러면 먼저 이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랴 미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경의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노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자,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착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일초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죠. 창세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형상이라 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창조 원리 있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 합니까? 물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은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요 타락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주장이 다예요, 사실은. 자기 주장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상대방에 주입시키려고 노려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요. 뭔가 모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실꼬리가 풀려야 되는데 뭔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가만히 살보면 결국 뭐냐? 자기중심이 강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굳이 말이 잘 통해야 좋은 것이냐? 그건 압니다마는 자기중심이 너무 강하니까 딴 사람 말을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서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스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아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옳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분명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 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량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된다라는. 내 자신이 절대적인 그 어떤 기준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사 시대에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대 의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선악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도 틀린데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내가 틀린데 나도 틀릴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선악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유한 권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틀렸다 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 알잖아요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적보에까지 올라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냐? 왜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죽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제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했습니다. 이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이어서 결국 그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것이죠. 악한 사단은 늘 항상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보는 눈도 사건을 해석하는 눈도 잘못 해석하게 하고 보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선악가를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다면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축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배경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배경 속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사람이지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제의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도 거기에 또한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사가 공격해왔는데 거기에 7,85,000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축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비행을 고쳐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기고와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자기 자신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게 바벨론 사신, 사신이 돌아가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공격당해서 다뺏앗겨 버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린 것이 다지 다른 것 자랑하면 다른 것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음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증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도만 자랑한다. 고른 전서 2장 2절입니까?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도만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증 사실 바울은 너무 잘 알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눈앞에,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랍니다. 그런데 그소돔과고모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불로 심판 당하게 된 것이 소동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한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죄는 무엇인가?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와 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에 일어나는 욕심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요한모 19장 19, 3 0절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들이 제대로 이해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가장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빨빨 살아 있잖아요.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모 6장 11, 아,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장기 3장에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나는 죄에서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다. 이게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됨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라님께 산자기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절대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 되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고,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내 생각과 내 견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게 살,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린 결과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선 절대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그게 절대 기준이 랍니다 이게 정말 복음인가 아닌가. 그와더불어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절대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인 배경,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인 내게임이에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질 때에 그게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면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이 되어지는 거기에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 배경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임을 알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 영적인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무슨 말이냐. 근세와 명예와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높인다면 물론 높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도만 의지하고 그리도만 높인다면 그리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도 축복도 건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 정말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넘어가서 한번십시다 1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고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질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6절, 27절,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아,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니겠고 부전이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의 지식인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이 재앙의 역사들 모른 척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만 어지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를 들어내리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3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배경 삼은 주와 유는 주시는 축복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재앙의 세상 속에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도가 배경되어지고 그리도만 의지하고 그리도와 높이는 삶을 살게 될때 그리도 중심한 삶을 살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역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요구를 들을줄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성도들의 요구는 자기중심이에요. 성도들의 요구는 사실은 틀린 요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교회가 줘야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 중에 근본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갈수록 교회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한 시대를 통해서 세상 현장에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근본인 망대를 세우는 일의 근본 중의 근본인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높이고 그리스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사랑을는 하나 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